불후의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입니다. 이 선만 넘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I'm gonna take it higher. It's time for me to light it so they can't deny it. Hey, bring that fire. Bring that fire. Bring that fire. 네, 저희가 준비한 곡은 The Phantom of the Opera. 네,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네, The Phantom of the Opera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우리 라포엠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뮤지컬 곡이 아닌가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의 크리스틴을 우리 최성훈 카운터 테너가 카운터 테너의 버전으로 또 보여드리면 또 엄청 센세이션한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라퍼에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니, 마음이의 우리 신이 형님. 제가 한번 처참하게 한번 진 적이 있어가지고 선배님. 전 이지훈 선배님도. 아 맞아 맞아. 근데 또 둘이잖아요 지금 공동 우승. 요또 분위기 굉장하거든요. 라포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적당히 하세요. 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선배님들의 연습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성훈 씨의 카운터 테너의 정말 엄청난 매력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세 명의 팬텀과 또 카운터 테너가 표현하는 크리스틴에 어우러지게 해서 하나의 드라마를 새로운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 진짜 라포엠만의 오페라 유령이 좀 탄생했구나. 다섯 번째 무대 라포엠입니다.